몸집이 작은 사람이 고음을 잘 내고 몸집이 큰 사람이 저음을 잘 낸다고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그 약간 울림통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 어렸을 때 그 물병에다가 물 채워 넣고 이렇게 물 양에 따라 두드리면 그 소리가 음마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고음력 대 높은 소리를 내고 그렇군요. 그럼 크면 클수록 이제 울림이 이제 커지니까 이게 낮은 저음력 대를 더 잘 내게 된다더라고요. 그 치킨 그 인형들도 그 조그만 거니 야! 맞아요. 그런 원리가 아닐까? 그런 원리 약간 네. 그렇죠. 짜낼 때 그 어떤 뭐 속도감과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 보면은 그 고음 뭐 체구가 작으신 분들 중에 고음 잘 내는 보컬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성대의 그 근육의 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치 딱 네. 쳤을 때 그 약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그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타고난 성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서 그런 것도 통이 크면 클수록 저음을 잘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 누구냐 박정희 씨 보세요. 네. 그 체구 되게 쪼만하시잖아요. 네. 근데 막 고음 딱 내실 때 보면 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원 밴드 민경 씨도 마찬가지로 네. 네.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 네. 우와 이렇게 막 그렇죠. 뚫고 나오잖아요. 덜덜덜덜덜 덜덜덜덜. 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런 체구를 가지신 분들이 막 미친 듯이 화려한 고음을 내고 맞아요. 그리고 작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막 중후한 느낌을 내면 그게 더 신기한 게 네, 맞아요. 아마 그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또 가수 중에 이제 벤 있잖아요. 벤 씨가 굉장히 체구가 진짜 작잖아요. 근데 그 고음 올리는 그 어떤 청량함이나 날카로움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네. 재밌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네. 이게 기타에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번 시간에는 좀 크고, 됐죠. 지금은 좀 작으니까. 그렇죠. 이게 소리가 조금 좀 다르지 더 않을까. 좀 밝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었을 때 메이플이 너무나 이제 좀 튀고 쨍쨍거리는 그런 느낌의 어떤 사운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슈퍼 점보라는 크기로 그 부족한 어떤 저음이라든가, 그렇죠. 색감을 좀 보강해주는 그런 느낌, 혹은 목재 자체가 엄청나게 음향목적으로 좀 묵직하고 사운드가 미들과 저음역대에 많을 경우에는 기타를 뭐 콘서트 바디라든가 좀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잡아내는 경우도 그렇죠. 꽤 많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묵직한 그런 뭐 목재들 있잖아요. 뭐 마호가니, 마호가니류, 뭐 또 로즈우드 쪽 이런 것들을 기타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좀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그렇죠. 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슈퍼 점보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메이플로 만들어 있고요. 거의 다가 메이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그 트랜스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도 그 기타 자체의 그 울림통을 이용해서 리버브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의 크기에 따라서 드레드넛이냐 콘서트냐에 따라서 이게 또 리버브의 질감이 달라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보이스 내달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리버브 내게 해달라고. 덩치 큰 사람이 유리하다고. 이 울림통이 크면 어쩔 수 없이 리버브 양이 클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뭐 그런 뭐 통의 크기와 사운드의 질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과 다 똑같아요. 모든 다 똑같아요. 똑같고 다른 건 정말 바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 그리고 그 사운드가 과연 코어에 더 매력적이냐 그래서 야마하는 어떤 느낌으로 이 코어를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뭐 궁금증들을 오늘 좀 털어보는 시간을 네. 갖고자 합니다. 일단 AC4K를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A4K 먼저 보시고 비교해서 이 시청을 그렇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다른 얘기들은 좀 오늘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만 원 언저리에 비싼 코어가 나왔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다시 전하면서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권속가 237만 원, 할인가 189만 원. 2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103cm 전장 그리고 115mm 두께에 75mm 구플렛 뒤뚤레 콘서트 바디 컷어웨이 쉐입의 솔리드 하와이안 코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이넥이고요. 그리고 머신 헤드는 에보니 타입 노브 그리고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43mm 유리한 너트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650mm의 스케일 길이의 시스템 71 SRT2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도 역시 에보니 피니쉬는 바디는 글로스 넥은 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몇 대 몇? 은근히 무거운데
은근히 근데 물리적으로 지난 시간보다 덜 나가. 와! 그렇죠. 예. 지금 약간 걸어봤구나 자기의 감에. 좀 무겁다는 이 감에. 네. 맞아요. 하지만 현혹됐어요. 네. 아. 똑같은 재료인데 더 무거울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8, 3대2. 가자.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쉽네요. 가자. 좋아요. 밸런스는 더 좋은 느낌이네요, 저는. 소리 좋은데요?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하이 영역대 이게 좀 들리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네. 근데 사실 하이 영역대가 여기서 너무 들려버리면 코어의 매력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앰프 사운드에서. 아, 앰프가, 네네네. 요 정도만 그냥 나와주면. 그죠? 이거 그대로 뽑혀주면 지난번도 사실 좋았었던 거예요. 궁금해요. 어떨지. 일단은 기본 사운드는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더 좋다고 할 만큼 네.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자, 하이는 있다 좀. 하이는 있어요. 네, 미들만 일단 되면 될 미들만 것좀 빼볼게요. 같아. 빠진다 이건. 이건 빠지네요. 좋다. 이건 빠져요. 잘 빠졌습니다. 이들 0이에요? 0. 그러면 베이스 4, 하이 6 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베이스 살짝 빼고 하이 조금만 올리고. 좋긴 좋은데 그 미들 때 여기 안 잡히는 정체성이 좀 있긴 있죠. 있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이게 그냥 미들 내린다고 잡히는 소리가 아닌 네. 애들이 있어요. 이 코어 자체에 네. 그 뭐냐 앰프 사운드를 거치면서 생기는 그게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이거는.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고 시원하게 잘 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밸런스가 지난 시간에 저는 지난 시간보다 이게 더 훨씬 좋아요. 네. 기본 톤 자체도 조금 더 괜찮고요, 오히려. 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그냥 중립에다 놓고 끼웠을 때 미들이 다소 여전히 좀 튀어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목재의 특성이라고 쳤을 때 미들을 살짝 줄여주시는 것만으로 조금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톤을 만들어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드를 다 줄였는데 그 남아있는 그 미드의 그 뉘앙스 있잖아요. 있죠. 예, 그 뉘앙스가 안 잡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아는 있는데 맞아요. 사운드적으로 효율적으로 잡혀주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케어가 가능한 기타 AC4K 리미티드.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건 좀 차분하게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제가 생각할 때는 Beyond Stars 이런 곡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기타로 연주를 했어도 괜찮은 게 이게 애초에 나일론 사운드를 생각한 그렇죠. 곡이었고 거기다 이게 좀 따뜻한 표현이다 보니까 하이의 배음보다는 미들의 풍성함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곡에 했어도 그 기타에 했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곡들이 이제 이런 류의 기타들이 지난 시간에 특히 그 드레드넛 모델 같은 걸로 이제 캐칭 더 라이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약간 그건 이제 로우와 하이의 맞아요. 샤방함의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그 미들의 그 튀어나와 있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약간 그런 사운드를 좀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욘드 스타스는 괜찮은 선곡이었던 것 같고요. 잘 어울립니다 코어랑.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숙제 해결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나, 바디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나는 드레드넛보다는 콘서트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드레드넛보다는 콘서트에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야마하에서 정말 지독하게 이 사람들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인데 코어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도가 이런 완성도를 가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아주 기대해볼 만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격대 코어 모델이 좀 나온다면은 이거보다 더 개량해서 더 좋은 그런 발전적인 사운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첫 시작이 아니었나. 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야마의 팬분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코어 괜찮았다라고 칭찬을 해주기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포텐을 아니까 그 브랜드의 그렇죠. 포텐을 좀 더 기다려봄직하다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점수 몇 대면? 88. 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야 네. 되죠.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여기서 가격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퀄리티를 올리든가 둘 중 하나 해서 8.5까지 어떻게든 맞추셔야 네, 됩니다. 일단 기본 사운드는 앰프 안 달고 그냥 기본 사운드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기본으로 하면은 8.5, 8.5 맞아요. 충분히 받을 만한 사운드였어요. 되게 좋은데 앰프가 네, 약간 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 코어를 다루는 노하우가 이제 거기서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어쿠스틱 기타 200만 원대를 넘어가는 야마하의 하이엔드 코어 기타 A4K와 H4K 리미티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가격대를 내려볼까 22만 5천 원이네 하고 보니까 225만 원이에요. LR-BEX 앤썸이 장착된 콜트 어쿠스틱 기타 PRLE 마이 뭐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리뷰하기 전까지. 네, 다음 시간에 미친듯이 비싼 콜트 기타가 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